그래도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했죠.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 밑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전쟁 기간 동안 수비를 해서 버텨낼지. 지금 두 나라가 같이 치는데 너무 위치도 안 좋고 지금 계속 싸우면은 완전 말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빨리 신중하게 플레이 하겠습니다. 은후라고? 성향 자기네 애들 데리고 왔구나. 어, 의외로 되게 병질이 좋네요. 어, 특히 유기가? 어, 되게 좋네요, 병질이. 이거 기회를 살려서 정해야 되거든요. 공격을 나설지 말지. 하북이나 위 둘 중 하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전혀 쓸 수 없는 관계로 지금 있는 병사만이라도 어떻게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풀인데 95 먹을 수 있거든요. 못 먹겠네요. 110 있네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힘들어. 이기려면은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북이랑 위를 잡았는데 내가 저번 시간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왕의 계승자를 최근에 많이 했더니 착각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군으로 불리고 되는 거 착각을 했는데 지금 독립을 해서 나라가 된 거죠. 도박해 왕국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로서 하북 쳐들어온 겁니다. 착각을 했어요. 반란군이라서 왜 다른 나라 반란군을 제압을 하나. 그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걸 착각하는 바람에 말아먹을 뻔했는데 어떻게 잘 버텨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보죠. 상대가 포위가 지금 안 되어있기 때문에 포위하고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아마 조금 시간이 남을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병사를 징집하기가 너무 여건이 안 좋다. 위는 적은 좀 적지만 저기 중립을 위엔 이제 중립 세력이 많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포 쪽으로 가서 징집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되는지 해봐야지. 너무 헬게임이야 지금 솔직히. 아래로도 못 내려가 하북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강해져야 돼. 조금씩이라도 중립 세력들을 중립 이제 용병들을 데려와서 조금씩이라도 강해져야 돼요. 천천히. 이런 애들 필요가 없는데 필요 없어. 차라리 지방 의병이 나아. 장례성 있잖아. 빨리 가서 조금씩이라도 300명이면 사실상 수비는 어렵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방 노병. 노병도 필요 없는데 일단은 다 데려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돼요. 병도 너무 없어요 지금. 미래가 없어요. 척후병 정해. 징집을 빨리 하고 오자. 아니면은 아싸리 일로 빼. 어차피 저쪽 전쟁 안 나가지고 날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와는 상관없고 평원은 잃어서 잘했었어. 저건 오늘 잘 됐다고 보거든요. 평원 잃은 거는 징집합니다. 바로 옆에 있었네. 이쪽으로 징집을 해서 전력을 좀 보충을 하고 전투 준비를 해야겠어요. 너무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야. 쉽지 않아. 협객 5명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일단은 시간 내에 버티는 걸 우선시하고 버틴 이후에 뺏는 거를 내가 제대로 뺏기 시작하면 그냥 뺐거든요. 복구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기도 이제 적들이 강해서 좀 안 오는데 신중하게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나는 양쪽에서 위 하부 같이 온다는 걸 계산에 안 넣어놓고 반란군이라고 착각을 해서 개고통 받고 있는데 대기 여기서 밤이라서 못 보겠지? 징집 전부 기병으로 하겠습니다. 일반 병종이기 때문에 지방 기병 좋아요. 정해 척후병 협객 신병으로 가야죠. 와 너무 헬인데? 위창까지는 가능하겠다. 돈도 지금 후달려. 어떻게 지금 보충을 하고 있긴 한데 내가 미법을 잘 깔아놔서 그래도 힘들어. 생방은 유튜브만 하는 걸로 옮겼습니다. 차후에 이제 다시 트위치를 하던가. 망했는데 진짜 망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좋은가?
싸우는 거 원치 않아. 이거 싸우고 빼자. 아 지금 너무 약하기도 한데 우리 애들이. 최소한의 교환만 해주고 빼자. 일기소도 한번 뜨고. 그래 가자. 아, 나 이거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미쳤나봐. 말 타고 와야지. 차, 화살이 없는 거냐? 있지? 화살이 없는 건 없지?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창 잘못 맞으면은? 진짜 리얼? 일단 일기토 이기고 빠꾸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말 튼튼하냐? 잠깐만 잠깐만. 아 왜 이렇게 튼튼해? 센 놈인가 본데? 딱 봐도 센 놈이구나. 아우 참 긴 것 봐. 야 잠깐만 왜 이렇게 튼튼해? 오 다행히 빗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위험했는데. 어 이렇게 하고 싸우고요. 다 모여봐. 싸우지 마. 여건덕으로 모여봐. 뭉쳐서 이 상황을 타개하자고. 최소한의 교환만 해서 도망가는 게 목표거든요. 이제 일기토에서 이겼기 때문에 적들이 도주를 좀 하겠죠? 상황이 떨어져서. 아 이게 힘들지? 아침에 좀 힘들었어. 사실 1부랑 지금 텀이 좀 길거든요. 한 3시간 만에 켰기 때문에. 주말도 은근히 바쁘다. 제가 영주인가? 왜 이렇게 잘 버티냐? 뭐냐 얘? 일단 쟤 꺾어봐. 그렇지 영주인가 본데? 너무 잘 버티는데. 잠깐만 자 좀 같이 가자. 그렇지 그렇지. 아 좀 잘 잡아봐. 왜 이렇게 튼튼해? 그렇지 600이나 주네요. 일단은 보내서 지금 4명 죽었죠? 괜찮게 교환했네요. 이길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하이티어만 있어서 전혀 못 싸울 줄 알았는데 나름 잘 싸우네. 바깝하네? 추가 병사가 약한 거지 뭐 지금은 쓸만하겠지. 잡병사들이 개쎄. 관색도 잘 싸우고 노예 꿀을 좀 빠네. 아 우리도 많이 당했구나. 야 거의 반토막 났네. 이거 도망갈 수 있을만한 그걸 해야겠는데? 이제 슬슬 나도 죽어야겠는데? 계속 못 도망가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아 많이 잡았죠? 사기도 먹었고요. 아, 7명으로 쫓아온다고? 12명 좀 주자. 아씨 말도 안 돼. 독한 놈들. 독한 놈들. 아 일단 가져가 치즈. 잠시 휴식.
야 이거 너무 유효가 형형 애득에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죠? 9일 안에 전쟁이 끝나고 위랑만 싸워주면 좋겠어. 기껏 데려왔는데 개작살났어 나. 아직도 하루가 안 갔냐? 참 이거 유기가 당했네 하필. 너무 징집하고 오기 힘든데? 일단 티어를 좀 기다렸다가 하루만 기다리자.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밀어내서 지금 안 온 거지 다시 재충전해서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 전쟁 나기 전에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죠. 으찌하냐 이거를 경창병으로 해야지 기병이었나? 이건 뭐냐? 별게 다 있네. 해보자. 이름 조잡한 거 보니까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너무 병사가 많아. 뭐야 나 진말 얼마나 많은데. 또 누가 졌어? 일단 신도로 가봐. 청아를 잃었다. 아 야 이거 갑자기 막 가는데? 한 번에 복구할 틈이 날 거야. 좀 기다리자. 야 여기서 순회를 한다고? 공량을 포위했다고? 야 공량은 안 되는데 씨. 아 이거 미치겠네. 야, 공량은 좀 오바야. 이거 전쟁 어포위 그래 업을 하겠지. 공량은 아니지. 아 너무 헤린데? 기다려야겠는데 하루 더 포위를 하던 말던. 두 개 다 잃으면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은데 그런 걸 신경 써서 겨를이 없네요. 좀 더 기다려봐. 가서 업을 포기할까? 업을 포기하고 어차피 나중에 뺏으면 되기 때문에 다시. 아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솔직히. 숙련기병 되네. 번역만 안 한 거네 이것만. 아 허산은 빼야겠는데. 허산 너무 약한데? 들어갔냐? 이거는 뺏겼다고 봐야겠다 그냥. 이거는 영주가 너무 많아서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업을 주게 되네. 한번 저항해봐? 300명인데? 해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해. 헤헤 한 판에. 일기타 한번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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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돈. 들어와라. 아 뭐 시작을 안 해. 뭐 시작을 안 하냐? W 누르면 한다며? 왜 안해? 아 전엔 됐는데? 어 됐다. 하우돈이랑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된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에? 야 버그지 이거? 버그지? 야, 말이 안 되잖아. 개오바지. 야 이거 뭐야 그냥 가차야? 가차 2분의 1로 지는 거야? 아 뭐야 이게. 아 이해가 안 되네. 영주 너무 많아서 못 막을 텐데 분명히. 아니면은 반대로 할까? 계단에서 막는 거지. 언덕을 내주고 안녕. 언덕을 내주고 어차피 언덕 했다가 영주 한두 명 넘어와서 전멸당할 수가 있으니까 언덕을 내주고 계단으로 전부 끌고 내려가서 계단에서 한번 싸워보자. 자 한번 해보죠. 그렇게 지면 다시 꺼야지 뭐. 저장 없이 크게 이거 이 모드 항상 나 그냥 대면 되는 대로 했는데 이건 안 되겠어. 이건 좀 심해. 이거 좀 억울하다.
일기토 저렇게 끝내면 의미가 없잖아. 일기토가 아니잖아 그냥. 그냥 패배잖아. 이거 뭐 어쩔 거야 이거. 아, 일기토 한 번 더 돌려보자. 말이 안 되는데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죽었어. 와. 들어와봐. 누르고 있으면 시작한다고?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게임이야? 아니, 게임이야? 아니, 애초에 제가 한 손검이고 내가 양손이면은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네. 근데 아, 잠깐 일단 다시 해보자. 아니, 그냥 지들끼리 부딪히는데 나는 뭐 없어. 클릭을 해서 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클릭을 하면은 시점이 움직이고 내가 선택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닌데 혹시 가서 뭐 때리는 건가? 일단 좀 해봐야겠는데? 아, 어, 충격적이네 이거. 로딩 왜 이렇게 기냐? 이 모드는 다시는 안 해야겠다. 그냥 끝나면 바로 삭제해버려야겠다. 렉도 많고 쓸데없이. 근데 영주가 강하다는 건 좀 재밌네 컨셉이. 아, 나 그냥 이동해서 싸우면 안 되나? 아, 저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냥 한 방향으로 공격할 거 아니야. 일단 서로 비껴가니까 그 방향으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지? 내가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건가? 말을 조정해서? 그럼 무조건 이기지. 일기토도 계속 누르면 시켜주던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야, 뭐야? 방어도 안 돼. 아, 뭐 게임 이따위로 만들었어. 아, 나 이 중국 놈들 진짜 믿을 수가 없네. 어, 몇 번을 다시 켜야 되는 거냐? 아, 이해가 안 되네. 뭐 어떻게 싸우는 건데? 가서 먼저 때리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때릴 수밖에 없지. 쟤는 칼이고 나는 거의 뭐 도끼창 수준인데 클릭만 하고서 때리지. 자동전투인 것 같다고요? 자동전투 치고 너무 많이 지는데? 너무 많이 지는데? 일방적인데? 어... 애써서 보셔서 다 졌기 때문에 뭔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싸우는 법이? 이거 로딩 받는 거면 오늘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경고 드리죠. 로딩 받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오늘. 하우든 저 녀석 안 되겠구만. 일기토 하는 법을 알면은 일기토 연승해서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지금 4분의 1 까진다 그러니까 500명 까지는 거잖아요. 그쵸? 2300이니까 500명 넘기까지죠. 570명? 일기토 한 세네 번 이기면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주가 죽으면은 일기토 이기는 법을 좀 알아야겠어.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심지어 미묘하게 렉 걸려가지고 모르겠어 더. 거절하지 마. 뒤졌다 너는.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아니 뭐지? 아, 제가 검인데 말이 안 되잖아. 아, 내가 쟤보다 무기 길이가 두 배 가까이 더 긴데 어, 질 수가 없잖아. 쟤는 맞으면 경직이 들어갈 거 아니야. 무조건 이겨야지 100%. 아, 이해가 안 되네. 아, 창을 하나 사서 한번 찔러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창으로 한번 해보자. 기병 랜스로.
턱으로 택하면 그냥 맞을 거 아니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저게. 나 아 근데 어이가 없네. 아니 뭐 긴 무기 든 애 많잖아요 창 든 애. 근데 저 하우연이라는 애는 어 긴 무기가 아니잖아요? 아 다음에 긴 무기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창을 사보자. 아 노딩만 하루 쟁일 보게 생겼어 이거. 노딩 편집 없습니다. 아, 내부 TV 편집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편집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나? 이거 이기면 여기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겨볼만 한데. 아 무기를 저기 여기서 안 팔지. 아 일단 가 그러면은 몰라. 하... 이해가 안 되네. 컨트롤러 하는 거면 이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겨버리면은 공성전을 할 수가 없지.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아니 뭐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거? 아 혹시 같이 부딪혀서 데미지가 들어가서 탱킹력으로 결정하나? 야 그럼 절대 못 이기지. 나는 힘을 오림을 찍어도 제한이 있는데. 어 아마 조작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 움직이는 거 같네 팔이. 어, 조작하는 거 같은데. 어 경직이 원래 때려서 먼저 맞으면 경직이 들어가서 날 못 때리거든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비껴가면은 체력 많은 쪽 이기는 거 아니야. 일단 한 타를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지. 못 버티지. 이거 체력 힘캐로 풀 체력해도 못 버틸 텐데. 경직이 없으면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로딩이라는 게 원래 여러 번 하면은 좀 빨리 되지 않나? 좀 화나는 걸? 찌르기 안 되지? 양손이구나 이거. 잠깐 내놔봐. 창 내놔봐 창. 아 이렇게 해보자. 춘하야. 어. 아 너 힘이 10이 안 되냐? 힘이 몇이냐 대체? 마긴 너도 힙 안되냐? 얘도 안되네?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야 방패 들고 가는데 방패 들고 원큐 나진 않을 거 아니야. 양심 있지. 방패면은 무조건 막을 텐데. 어 막네 막네. 내 조작 맞네. 근데 말이 아 잠깐 야 이거 내 조작 아니야. 나 방패 들고 있었어. 내 조작 아니야 이거. 그 랜덤이야. 아 이 씨. 야 뛰어가는 도중에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맞부딪힐 땐 랜덤이야. 미친 거 아니냐? 아 너 개 놀랐어. 어 이상한 거야. 어 방패 들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들어. 야 상상도 못했다 이거.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 어. 아니 어쩌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일기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아예? 아 공성에 싸우면 내가 무조건 뭐 소비고 나발이고 무조건 밀릴 텐데. 영주가 지금 몇 명인데 2300이면은 영주만 쳐들어와도 그냥 밀릴 텐데. 일반 병사는 전력 외야 영주 상대로 데미지 아예 안 바뀌어. 살짝 조금씩밖에 했는데 체력이 하도 많아서 내 생각에 체력 거의 2000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때리는 걸 생각하면은 2000까지 안 될라나? 1500? 1200? 너무 강해.
아니 그 정도 아닌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10대 막 20대 때려서 안 죽는 거 생각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거 1기토로 못 이기는 거야 그냥 아예? 랜덤인 거야? 아,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너무 아쉽다 이거는. 일단 하라고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근데 조작이 아니야. 자동이야. 가는 도장에 가는 도중까지 내가 움직이는데 말도 도중에 세우고 그런 거 없거든요? 말도 뭐 턴대고 뭐 그딴 것도 없고. 아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게임이야 이거?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씨 내가 조작을 못하는데 지는 건 뭔데.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이거? 중국인들 이거? 변태인가? 야 어이가 없다. 가는 도중까지 조작이 되는데. 야 한 번 더 랜덤이면 한 번 더 할 만한. 솔직히 이거 지금 열 번 졌죠? 한 번만 더. 아 몰라 10분 20분이고 로딩 100번 1000번이고 볼 거야. 야,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데 너무. 너무 불합리하니까 내 어이가 없는데. 아 그만이 어딨습니까. 좀 더 해보죠. 아, 안 되게 막아놓은 거겠지? 아니 말이 안 돼.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내 어이가 없네. 아 저거는 자동이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반응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 무게가 더 기니까 난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패 들고 돌진 했는데? 갑자기 공격으로 바뀌어. 나와 하우돈. 거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기어 나와. 내가 하는 거겠지. 아 너무 놀라가지고 내 다 꺼버 방송 끌 뻔했어.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이거 아무리 봐도. 아예 먼저 손을 놨는데 계속 들고 있어. 묶여 있어. 손가락을 뗐는데. 아 그럼 이거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스탯 차이를 애초에 메꿀 수가 없는데. 체력을 내가 찍는 게 한도가 있는데 이거 만렙이 60 몇이거든요. 기억은 안 나는데 61인가 63인가 그런데 그때까지 체력을 다 찍어도 풀 체력이 100이 안 될 거예요 아마. 100이 안 될 텐데 걔는 몇백일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겨 그러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건데 1기토로는. 아니 왜 여태까지 1기토는 그냥 싸우다가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저따위로 바뀌었냐. 중세 기사들이 하는 거야 기맛이야. 말을 때리고 나발이고 말이 닿기 전에 내 컨트롤이 안 통해. 그냥 컨트롤 주도권을 가져가 버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내가 움직이는 거면 알겠는데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움직여 버리니까. 가봐. 일단 가봐. 일단 말 때려봐. 이놈 삼국지 모드는 하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어떻게. 아니야. 나 미리 놨거든요? 좀 미리 놨거든요. 말 맞추려고? 근데 안 내렸어, 도끼를. 이거 자동이야. 자동인데 왜 내가 져야 되냐고. 자동이면 한 번쯤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가 안 되네. 아, 자동이어도 한 번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애초에 자동이어도 무기 리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겨야지.
그럼 아예 그럼 이렇게 해보자. 아예 앞에서 놔보자. 아예 말도 안 닿는 거리에서 미리 놔버리자 창을. 노나 안 노나 보자 한번. 또 모르지. 근데 미리 놔버리면 창 다시 당겨서 그때 처맞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그럼 이거는 일기토 그냥 못 이겨. 영주는 모든 영주가 내보다 나보다 스탯이 높기 때문에 스탯으로 하는 거면 절대 못 이기는데 그냥. 근데 일기토를 전에 한번 이겼었거든요. 내 캐릭터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붙어 싸운 적이 있어요. 걔 이상한 방법으로 한번 이겼었는데. 내 생각에 저렇게 부딪혀 끝나게 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말을 못 때리게 하려고 주도권을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럼 돌려줘야지 싸울 때는. 말을 쟤를 무적으로 만들던가. 그냥 내 주도권을 그냥 가져가 버려서 손이 안 닿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면 어떡해. 말 미리 손 떼보자. 미리 손 떼서 아예 안 될 거거든요. 만약에 뭐 다시 창 올린다 그러면 주도권 완전 가져가는 거죠 얘가. 미리 떼자 한. 말 코앞에서 판정대에 맞을 수도 있어. 말 코앞에서 뛰면 됐다! 지금 안 내렸죠 창. 잠깐만. 아 내가 너무 늦게 내렸나? 아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없잖아. 뭐 범죄도 동기가 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야. 나 20분째 이러고 있거든요?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 아예 컨트롤이 안 되면은 미친 게임이나 이런 거 말텐데 도중까지 내가 손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 부딪힐 때는 못 움직이는데. 야 나 이거 방패로 막는 거 안 해봤으면은 계속 이랬겠는데? 아, 지금도 계속 이러고 있긴 한데 어이가 없네. 너무 미리 떼면은 그냥 그지부지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일기토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하우돈을 거절하고. 하우돈을 거절하고 다른 놈이. 아 근데 총사령관이라서 하우돈이 총사령관이라서 나한테 싸우는 것 같은데. 아 일단 해봐. 몰라 떨어지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니 공성을 아예. 해봐 미리 떼봐. 떼자. 아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이거 질 수밖에 없어. 이거 도끼를 맞추기 전에 그냥 떼버렸거든요? 근데 그냥 들고 있잖아. 그 들고 있잖아 죽을 때까지. 아예 머리서 떼버릴까 그냥 아예? 아예? 오케이 아예 머리서 떼자 아예. 그냥 아예 멀리서. 도끼 나발이고 다시 끌어올리는지도 궁금하니까 도끼를 아예 머리서 떼버리자. 어이가 없다 할 때마다. 나 이거는 진짜 처음에 그 성이랑 도시 없어져서 나타나면서 렉 걸려가지고 그 잡혔던 거 저작권 음원 내리기 전에 처음 할 때 그때부터 약간 쎄하긴 했거든요? 이거 아니야 게임. 게임 아니야 이거. 쓰레기야. 나 이거 황당하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줘야 돼 이러면. 아 나 근데 너무 많이 뺏겼는데 한 번에 도시 두 개 뺏겼으면. 물론 저거는 다시 뺄 수 있는 도시긴 한데 업은 좀 위험하거든요? 업은 이미 300이 들어있고 복구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망도기 때문에 업이 죽으면은. 아 다시 해야 되나? 나 하기 싫은데 이제. 근데 이거를 빼버리면은 나는. 아 하지마 그냥. 그래 돌아가. 씨 안 하고 만다 이 개같은 거.
나 청아 먹자. 아, 가져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 먹을 수 있어. 먹고 뺄 수 있어. 코앞이지만. 업은 또 모르거든요? 업은 또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 공격당하면은. 아,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그렇게 힘을 가져보자고요. 아, 열받아. 아까 그 누구였어? 그 질투 안 하는 애. 질투 안 하는 애한테 주자. 걔 사기 떨어졌던데 걔한테 줘서 매겨보겠습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검이 긴데. 어, 이렇게 긴데. 그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두께 긴데. 유튜브로 7화까지밖에 못 봐서 세력도요. 세력도는 똑같습니다. 아, 변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이 순서대로 보시던 분이면은 유튜브 순서대로 그냥 보시는 게 나아요. 중간에 보면은 헷갈립니다. 생방송으로 보시면은. 아. 아예 그 유튜브로 마블 자체를 안 보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부터 보시면 헷갈립니다. 정신 없어요. 아, 뭐하냐 나. 새롭도는 똑같아요. 그냥 여기를 내가 갖고 있는 것 뿐이지 다른 데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얘네끼리 싸우고 땅을 뭐 뺏고 이러질 않더라고요. 어딨길래 왜 저기 있냐 쟤는? 야, 너 여기까지 따라왔어? 어썸하네 아주. 다 데려와. 진송아 먹어라. 진송하지 아주? 이거 사기 떨어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데? 구분 잘해야겠는데? 진송이 5 출신이구나. 와, 아직 싸우고 있어? 이 쓰레기 놈들. 가망 있긴 하냐? 절대 없지? 야, 영주 체력 달지도 않는다. 영주 기속관리는 뭐야? 뭐야, 야, 방금 못 떴어 나 방금. 뭐야 이거, 뭐야 왜 떴어 이거? 세계 왜, 아, 야, 잠깐만. 이걸 포위했다고? 미친놈인가? 이걸 포위해서 먹을 수가 있어? 어, 안 되지. 어그로 가, 어그로 줘야 되는데, 다른 데다. 이거까지 뺏기면 끝난 거야, 그냥. 뭐 없어, 그냥. 뭐 하고 뭐고 없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아, 저거 나라끼리 1대1이면 내가 어떻게든 다 해보겠는데, 2대1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진짜 완벽한 2대1이야. 뭐, 수비 그런 것도 없어. 이거는 내가 대기하자, 그냥 가서. 신도를 지켜야 돼. 와, 미쳤네. 업은 줘야겠어. 어. 주고 말고 아니라 이미 줘버렸어. 이거 그냥 싸워도 이기지 않을까? 입구를 봐. 아, 씨, 저렇게 뚫어놨다고, 미친 게임이? 어디 막으라고 그러면은. 어, 잠깐만. 저 땅을 뚫어놓은 사람이 왜 있어 세상에. 잘 엮어보자 어떻게. 진짜 멀리서부터 오나봐. 여기 때문에 안 보인다 나는. 좋은가?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
방패 때문이야? 와 진짜 많다. 내가 손댈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올라오긴 하는 거지? 일로 오네, 일로 오네. 어, 야 근데 되게 잘 맞춘다? 어 괜찮다 이거? 뭔가 느낌이? 근데 여기 막을 수 있긴 하냐? 밀고 들어오면 그냥 밀릴 것 같은데 나? 어 오, 자 저기 뚫려도 되는 거야? 여기 막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 이해가 안 되네 잠깐만. 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긴 안 오네 그냥? 쏘면 되겠네 그냥? 힘피가 좋겠다 여기는. 어 왜냐면은 보통 지는게랑 카리스마키가 짱인데 이거 영주가 너무 세니까 내가 잡아야 돼 영주를. 그게 아니면 영주를 잡을 수가 없어 일반 병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추가 와도 좀 느리죠? 그 점은 좋네요. 이렇게 잘 막냐? 아 내가 가서 죽여야겠다 그냥. 싸워봐. 아 골 때리네. 교원비는 얼추 맞는데? 이거 한 밀어내긴 하겠어. 하북 여기서 밀어내면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화평을 맨다고 치면은 화평을 굳이 안 맺어도 이제 어그로가 변동되겠죠? 이건 좀 힘든데? 영주 눕혔고? 아 제발 제발 지능 영주한테 한 방에 가지마. 뭐야 왜 떨어졌어? 야 교원비가 안 나온다고? 야 영주가 죽으면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노예가 몇 명이야 지금. 노예 6명인데 6명이면 안되는데? 중 궁기병 포함이잖아 이러면은. 어디서 들어왔냐 얘네 대체. 어디서 들어온거야? 아씨 이미 D라인까지 갔네. 그럼 난 절로 가야되네 그냥. 중앙으로 뚫고 갔네. 아, 노예 셋 남았어. 근데 영주 밀면은 몰라. 또 게임 웃기는 게 영주 밀면 모르거든요? 네가 영주지 개색.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야 밀면 돼. 이렇게 뭐야. 영주 왜 이렇게 많냐? 해남아 잘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영주 다 민 것 같은데? 얘 하나한테 전멸당할 수도 있어. 진짜 얘 내가 잘 죽여야 돼. 아! 진 것 같다? 잠깐만 진 것 같은데? 에이 잠깐만 어 저 쟤 하나한테 전멸당할 수 있어. 빼야돼. 심영, 고람, 초촉, 휴원진, 순우경, 주왕, 장남. 야 이거 다 죽인 것 같다. 영주 너무 많네. 이 미친 게임 아니야? 영주 다 백업 아마 수술 때문에 될 텐데 저건 안 될 거거든요? 어, 우리 다 됐죠? 이런 모르지. 중앙이 밀리는 건 예상 못했지 나. 씨 너무하네 진짜. 야, 중앙으로 간다 나도. 아 이거 영주 많이 높여가지고 이긴 것 같은데? 나는 책 저 정도지만 동료들 이게 퍼센트로 차거든요 응급처치라서. 응급처치를 퍼센트로 차기 때문에 아마 동료들은 체력 있게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야 여기 오픈해놓은 건 좀 심하지 않았냐? 계산으로 보내지. 참 나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냐?
벌레 때처럼 오는데 그냥 대충 쏴도 맞을 것 같은데 왜 조준하고 쏘는데 안 맞는 거냐? 방패에 맞는 건가? 아 방패에 맞는 거구나. 아 그럼 인정. 어 방패에 맞고 있네. 아 뭔가 했네. 안 떠가지고 아무것도. 영주 없죠 지금? 막았죠? 저기 한 놈 있다. 저 새끼 저거. 아까 캐디한 놈. 도망가야 돼. 쟤 좀 맞춰봐. 쟤 좀 죽여봐. 오잖아. 어그로 죽고 싸우자. 오늘 나한테? 껴서 못 때리지 요놈. 아 야 왜 내가 다른 아 맞아 체력이 없지. 아 잠깐만 그러면은 죽일 수 있지? 어 하나 탄다 야 잡았네 이거는. 왜 죽었어? 잡은 거냐? 잡았네 잘했어 야 잘했다 야 잘했다 야 잘했다. 나도 싸운다. 쟤 일반 병종이지? 영주 뭐 그런 거 아니지? 영주 같은데 쟤? 아 뭐야 영주 왜 이렇게 많아? 돌격해 돌격! 전부 돌격해 그냥 가서 찢어. 그럼 자동 돌린 다음에 싸울걸. 이따위로 싸울 것 같았으면은 자동 돌릴 거 그냥. 내가 90력만 해주자. 모여봐. 아 왜 쟤가 또 나오냐고 영주가. 난 이거 데미지 아예 안 들어가는데 지금. 어 미안. 안 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쟤 잡아봐. 물 몰아와 몰아와 둥글게 쏴. 쏴서 잡아. 그래 한 대도 못 때리게 그냥. 때리면 죽으니까. 그렇지 한 대도 못 때리게. 좋은 발상이야. 쟤 내가 잡자. 죽여봐. 아, 얘도 영주냐? 어 영주가 무슨 수십 명이 있어. 하나라도 묶어놔 죽이던 말던. 어 죽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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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 잡았지 가자. 노예 몇 명이냐? 노예 두 명? 얘네 둘인가 보네. 장수는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살았으면은. 왕인 거 같은데? 왕이고 쟤는 왕도겠지. 장수나가 살아있을 만한 그 짬이 아니지 여기에. 지금부터 해줘도 질 거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영주 한 번만 더 부활시켜주면 동료 한 번만 더 부활시켜주면 이길 것 같은데? 죽었죠 지금? 빼야죠. 빼야죠. 야 왜 이렇게 많냐? 아 씨. 우리 120명 죽었는데 80 죽었어.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오면 내줘야 돼. 나 수비병사 600, 700 넣었으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막는 건데. 아, 씨. 아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재미 없어 이거. 어려워서 재미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 나. 어. 일기톤은 이상하지. 이거 렉 걸리지 미칠 것 같아 계속.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좀 이길 방법이 없는데 내가? 어 아, 정상적으로 성이라도 정상적으로 생겼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맞겠는데. 아니 뭐지 구멍을 세 개를 뚫어놓고 정문을 열어놨어 무슨 도시가. 할 수가 없어 내가. 영주가 막 20명씩 오는데. 어 영주 솔직히 이거 영주만 와도 밀려요. 이거 병사가 온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영주만 나도 밀리거든요 사실. 너무 영주 많아. 영주 너무 많고 강해. 다시 제대로 해보자 그래. 우리 영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10명 정도 있던 것 같은데, 10명까지는 아니고 한 6명 정도 있던 것 같은데 이제 없어요.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아, 쟤네 회복이 되는 게 말이 안 돼. 응급처치를 찍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자. 빼. 다 따라와. 저 지금 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다 모여. 다 모아놔. 여기다 모으고 궁병 내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궁병 위주인데 지금 수성이라서 궁병 뒤에다가 보내. 아 높은 데다 보내. 높은 데다. 야 이 정도인데 밀리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아, 원래 사람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입구 틀어 막고 싸우면은 좌우로 올라와서 뒤칠 테니까 다 끌고 옵니다. 왜 이렇게 안 와? 이리 와봐. 전부 두 줄로 정렬시키고 궁병만 와. 그렇지 이렇게 쏘면 솔직히 맞지. 어 코앞에다 높낮이도 없이 그냥 쏘는 건데 저게 살짝 높은데 가장 베스트인데 활로 영주를 제거한다는 그런 꿈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적당한 데서 보병 보내자. 빨리 활로 쏴봐. 보내고 아 보내지 마. 노예랑 같이 붙어서 싸우게. 그리고 내가 옆을 끌고 와서 도끼질을 잡자. 다행히 활 쏘는 영주는 없네. 정말 다행이네. 그치? 못 쏘지. 정신 못 차리지. 정신 못 차리지. 활 맞아. 정신 못 차리지.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영주 일단 잡아야 돼. 무혈로. 이 정도 진영인데 싸우게 나랑? 후회할텐데? 뒤돈 울면 더 후회할텐데? 어 좋아 병신 영주만 일단 다 잡아봐. 영주 잡아봐 잡았냐? 추가 왔어? 추가 오고 있어. 노예만 가서 죽여버려. 어 노예는 사실 젠 시키면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지. 노예만 가. 노예 솔직히 달지도 않잖아. 2차에 영주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병 중에 노예만 따로 컨트롤해서 얘네 긁어먹고 뒤로 빼 오지마. 다 공병이죠? 이거 병사가 너무 이거 병질이 좀 심한 걸 얘네. 최대한 쏴봐. 영주 없죠 지금? 노예 몇 명이야? 다섯 명? 지금 진영 진짜 좋았죠? 맞물려서 맞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활 맞아서. 야 공술 덕 드디어 본다. 방패로 때린다고 지금. 어그로만 끌 테니까 제압을 해봐. 그렇지. 아 야 야 왜 이렇게 아프냐 활. 상의 활에 아주 그냥 어이 경험이 너무 좋다. 이거 영주가 부활하거나 다시 나오지만 않으면은 이 계속 끌고 가겠는데. 이렇게 뚫리지만 않으면 돼. 원거리 지원은 내가 뱉고 어 몇 명까지 잡을 수 있어. 여기 베스트 사이즈 끝날 때까지 잡아야지. 몇 명까지 잡을 수 있어가 아니라 후퇴할 게 아닌데. 노예 지금 안 죽었거든요. 한두 명 죽은 것 같은데 공기병인 거고 나분 저 숫자 차 있는 거는 괜히 나대다 쳐맞지 말고 가자. 자수정 모였다 나 방금. 아 활 다 있는 거야? 이게 수성이면 활이 차거든요? 야 이게 공성전이냐? 이게 수성전 맞냐? 이게 문을 열어놓고 수성하는 인간이 어딨니?
도시 안에서. 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맞춰 맞춰 열심히 맞춰. 나도 쉬지 마. 죽을 때 죽더라도. 아, 뭐 데미지가 0이 들어가. 어, 잘 쏘고 있죠 우리 애들. 먹을 준비해라. 아, 뭐야. 아니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헤드사이즈 몇이야? 아, 근데 이거 막으면은 많이 양산이 바뀌기 때문에 솔직히 위만 막으면 되거든요? 아, 물론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복이. 금방 젠들 것 같기도 하고. 아, 몰라. 아, 피곤해. 아, 왜 이렇게 게임 피곤하냐,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나 방송 언제 켰어? 아, 이거 보는 사이에 또 뭐 되겠지? 내 유튜브 내 채널 들어가서 방송 킨 시간 좀 정확히 보겠습니다. 내 생각 영주 젠드는 벤 가망 없어. 올라오는 거나 보자. 어, 이번 시청자 수가 꽤 있군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방송 나오나 이거? 아니 이놈의 핸드폰은 모바일로 나오지도 않나 봐. 어우야, 경험이 끊어지죠? 이렇게만 싸워주면 돼. 다음 전투에서 또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이렇게 막아주면서 싸워내는 것만 가능하다면은 다 저기 다 죽일 수 있지. 일단 한번 이기면 뺄 거 아니야? 또 보충해야 되고. 애초에 별로 안 죽은 것 같다. 아, 핸드폰으로 보면 이렇게 낮은 화질로 나오는구나. 360으로 나오네? 선택할 수 있나? 아, 내 거에 이렇게 좋아해줄 수 있네. 어우, 편하네 이거. 다 막았니? 40명 어디서 껴나오는 거야? 아, 너무 좋은데 지금 진영? 야, 신의 한 수다. 저 이 진영을 버린다는 게 신의 한 수다 진짜. 이 위치를 솔직히 너무 좋은 위치인데 이걸 버렸어. 왜냐, 입구가 뚫려있으니까. 입구를 뚫어놨다니까, 게임이. 수성전인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면은 그냥 함락된 거야, 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난 함락된 도시에 들어와서 남은 병사들을 막고 있는 거야. 이거 이상해, 게임. 근데 궁병 잘 만들었다. 다행이다. 궁병 박압하는 거 처음인 거 같아. 궁병이 엄청 세서 내가 처음에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 평지라서 못 써먹었는데 드디어 써먹네. 드디어 써먹는다, 써먹어, 진짜. 아, 울며 겨자 먹고 써먹는다, 진짜. 야, 교환비 보이나요? 어썸하죠. 이런 걸 원했어. 거리가 되니까 화살이 하나하나 젠되는 게 너무 소중하잖아? 너무 소중하잖아? 노예 다 살아있어. 계속 맞겠어, 이러다가. 아, 저런 거 한 마리한테 여러 발 쏘는 건 좀 아깝네요.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이다, 불 다 있는 상태다. 인정. 심하네 이 게임 이거. 아, 내가 내 방송 언제 켰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유튜브에 잔인함 개 같은 거. 언제 오니? 아, 되게 느리다 얘네. 거의 다 왔네. 어, 구독자 수가 늘고 있군요. 핸드폰으로는 진짜 안 보인다. 야, 핸드폰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네. 실시간이라고만 떠. 아, 이거 핸드폰 드래그하면 채팅 보이는구나. 와, 신기하다. 방송 보려면 다시 이렇게 하고. 야, 이거 모바일 유튜브는 되게 못 만들었는데? 아니면 내가 설정을 잘못 보는 건가? 나 핸드폰을 잘 안 써서. 그 정도 막아야 된다. 어, 물량이 있는데 막아야지. 어. 이제 상위 티어 다 죽었죠? 하위 티어로 오고 있죠? 점 섞이고 있어. 원래 완전히 하위로는 안 빠지기 때문에. 하위라고 해야 되나? 한국어를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야, 13명 죽었어. 250명 죽였는데. 와, 이거지. 이게 수성이지. 정상적인 수성 드디어 한판 했다. 좀 열받네 이거. 야,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야, 다 모여. 어, 체력 많이 쳤다? 그렇지. 내 생각에는 지금 마균이 살아있어 그런 거 같고, 왜냐면 마균이 계속 떴기 때문에 그 덕을 봐서 지금 많이 찬 거 같은데. 좋습니다. 저수가 누군데 강구병한테 죽었어? 쐈어? 솔 거리가 돼? 따라와. 공병은 위야 무조건. 아무리 밀려도 위에 싸워야 돼. 아니야, 여기서 대기하고 궁병만 와. 모두 두 줄로? 두 줄은 돼야 될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 뚫리려면 보병끼리 와도. 와, 잘 좀 해보자. 이번에 영주 딸필 거거든요? 재생돼서도? 이번에 영주만 밀면 돼. 이번에 영주만 궁술로 밀면 돼. 그러면은 그냥 잡는 거야. 잡고 가는 거야, 그냥. 여기 그냥 압도적인 교환비로 그냥 끝나는 거야. 자리도 잘 잡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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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영주 섞여있죠 지금 딱 봐도? 와, 영주가 젠든다는 건 진짜 혐이다. 자, 한 대도 안 맞으면서 오는 거 봐라, 저 더러운 놈이. 아프지 요놈아. 어? 아프지 요놈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개놀랐네 이씨. 뭐야 이것들. 뭐야, 소드마스터냐? 죽여, 얘 죽여, 얘 죽여, 얘 죽여! 궁병한테 가잖아, 죽여! 죽여, 무조건 죽여, 100% 죽여, 그냥 노빡으로 죽여. 왜 이렇게 든든해, 이씨. 풀피냐? 아, 왜 이렇게 든든해?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옵니다. 비켜지십니까? 야, 어떻게 잘 막고 있다. 야, 잘 막았다? 쟤 누군데 저렇게 잘 막았냐?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어. 밀리면 안 돼. 얘 뭐 영주야? 영주였어, 너? 됐다. 잡았고. 영주 다 잡은 거 같은데? 노예만 안 녹으면 돼. 노예 안 녹았죠? 영주 다 잡... 아, 야, 뭐했어. 아, 아니지. 안 뺀 거지? 어, 그치. 다시 위치 잡아. 잡을 시간 있네. 뭐 어디 이상한 거 껴있어가지고 화살 낭비하면 안 된다. 다 잡아야 된다. 250이었지? 진짜 이렇게 노력하게 하네. 정말 노력하게 한다, 사람. 야, 이렇게 황배를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싸버려, 싸버려, 싸버려! 한 놈도 남겨두지 마. 17이던 11이던 1이라도 데미지가 들어가면 쏜다. 멀어 적들도 잘 못쓰죠? 이러면 탄막발이지? 이 정도 탄막이면은 말 수밖에 없지. 여기를 좀 쏴야 되는데 얘네가 여기를 안 쏘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방패가 없는 데인데, 궁병들 있는 데가. 이거는 50명을 끌어온 다음에 거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정비할 시간도 있고 제 굉장히 괜찮네. 이건 내가 얘를 잡자. 원거리가 더 아프기 때문에 데미지 들어오는 거는 잡고요. 감히 날 노려? 깔끔하죠 아주. 아, 너무 깔끔하다. 수비병사 7명 죽은 건 진짜 너무 극혐이긴 한데 이 정도로 끝난 게 어디냐. 와, 아름답다 아름다워. 그냥 내 역할 정했네요. 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궁병 쏘다가 병사가 속 가지면은 뒤에 누군 후이 세뇌병 맞추는 걸로. 병사가 여기 싸우게 되면은 방패가 풀리기 때문에 포토로딜로 들어오죠. 세뇌병 아픈데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다. 내가 보병을 더 빠르게 제압하고 뭐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발이라도 못 쏘게 그냥 가서 세뇌병을 쏴야겠어. 어차피 동료가 있으니까. 여기는 있니다? 약간 적은데?
잘 해봐. 몰라. 총사령관 막았으면 다 한 거야. 다음 전쟁 때까지 버텨줘야 돼. 왜 저기서 오냐 이번에는. 이번에 왜 왼쪽이야? 어 이번엔 궁병이 별로 없네? 쟤 뭐야 저 닭볕을 뭐야 산다라방 머리 뭐야 저거 쟤 뭔데 쟤 방금 맞춘 애 뭔데 정체가 방패 들게 얘네 무슨 방패 모션이 이렇게 빨라 뭐야 얘는 코앞에서 쇠뇌질이야 아 뭐야 얘는 씨 도끼 맞으려고 좋아 잘 잡았어 빨리 나 어그로 나 어 잘했어 아직 사망자 7명 절반 죽였죠? 아 맞겠는데? 이거 상대가 안 패면 끝까지 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나 수비병사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야 수비병사 700을 꽂아놨고 난 부담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700을 놓고? 진짜 세다 진짜 세다 적자인데 심지어 지금 적자거든요? 이거 신도를 그냥 내 걸로 해야겠어 신도에서 막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아 데드라이징 보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데드라이징이 굉장히 게임성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누군가 봐주길 원했어요 협객들은 왜 기어나가서 처먹고 오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 협객들은 그렇지 어그로 끌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방패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네요 누가 내 세뇌 막으래 그렇지 누가 막으래 아 왜이렇게 쎄 얘네 병질이 끊이질 뭐야 나 왜이래 고장났어 나 고장났어 아 됐다 아 채팅창으로 바뀌었구나 잠깐만요 어휴 어 됐다 데드라이징 재밌더라고요 투투 할건데 저작권 음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고장나서 깜짝 놀랐네 이거 180이니까 이제 거의 된거 같네요 조금만 오면 될거 같네 한번 죽였기 때문에 더 적게 오겠죠 아마 아니면 우리 쪽이 늘어났나 양이? 절대 질 것 같지 않다 골을 보니까 여기만 내가 막으면 돼 두 개 계단을 쟤네한테 막고 여기만 내가 막으면 되죠 은근 좋은데 이 계단 난인 것도 뭐 얘 방패도 안 들고 오네? 몸깡 따구냐? 아 내가 미안하다 어 너무 센데 얘네? 이 화살이 별로 이제 안 박히네 안 나가네 아, 우리 애들이 많이 힘내가지고 지금 아 코앞에서 쏴 이씨 코앞에서 센을 쏜다고? 이거 막았다 솔직히 야 이거 막아야지 막을 때 됐지 여기까지 막았으면은 사실 이거나 이거 다음에서 끝난다는 건데 이 정도 웨이브는 막아줘야지 아 요즘 제 유튜브 재밌게 보시나요? 어 다행이네요 사실 아 이 성이 저기 도시인데 이게 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이제 도시가 강력한 게 사다리잖아요? 사다리 위에서 사다리로 이제 조금씩 오는 거 끊어먹는 그 압도적인 방어력이 있는데 자 4배 병사도 막는다는 그 전설의 수성전 그게 안 돼요 지금 정문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 너무 끔찍합니다 배트 사이즈 지금 150인데도 40명씩 오네 깔끔하게 막을 것 같죠? 어, 딱 벌어져 보니까 이게 마지막일 것 같네 이상은 안 되지 근데 화살 너무 많이 쏴가지고 지금 없어 탄막이 안 되죠 지금 아닌가 나름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야, 마균이 살아있는 게 너무 좋다. 마균이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데 살아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야, 이거 막을 수 있지? 이제 없어 추가? 이거 막으면 돼? 좀 적게 죽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막 죽기 시작하는데 이거 아니야. 노예들이 잡아줘. 서로 담아. 야, 뭐하냐. 아, 뭐해. 다행이구만. 마균도 살아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막 다 쳤으니까. 자, 이제 16명 죽고 270명 쫓아냈죠? 어, 야, 500명 보냈으면 못 오지. 아, 씨. 독한 게임, 씨. 쓰레기 게임. 창 없냐, 창? 하... 너무 힘들다. 나 그만하고 싶다. 잠깐만요, 저 얼마나 했나 좀 볼게요. 왜 이렇게 힘들지? 위도 또 올 거란 말이죠. 심지어 지금 이 막고 있는 와중에도 저기 업은 공격당하고 있어요, 이미. 업은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1시간 10분 했어? 야, 많이 하긴 했네. 피 터지게 싸웠는데 어쩌지 막았습니다. 하, 일단 대기해야겠죠. 이렇게 모였는데 나도 사람인데. 이걸 안 간다고? 어, 가야지. 얘 500 갔으면 800 있는 건데 800으로 들어오겠다고? 아, 추가해서 오는구나. 아, 사실 노가리온 게임인데 진짜. 사실 이거는 다시 들어와도 막을 수 있거든요. 아, 영주 체력이 어떻게 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 이젠 잡혀있죠 저도. 저기 업 아직 안 밀렸네. 슬슬 형양과 위나라의 화평 계약이 끝나서 업을 잃었죠. 공략 들어간 거냐 지금? 아, 공략 못 막아. 아, 공략 못 막아. 공략도 줘야 돼. 신도만 지키면 돼 그냥.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진짜. 공략은 이미 포위가 됐었기 때문에 이리 옮겨왔네요. 진성한테 마을 좀 주자. 또 진송 사구 진송 광종 진송 위현 진송 됐어. 왜 갑자기 침밀도가 안 떨어지냐? 잘 된 것 같다. 영지를 다 배분을 시켜놔야지 내 수익은 됐고 얘네가 알아서 막아줘. 좋고 지네 땅 좀. 이각이 형양한테 선포했다는 거는 지금 위랑 선포할 일은 없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일 났죠. 위를 막을 게 없다는 거죠. 하북은 애초에 나밖에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방도가 없죠 지금 입장에서. 완을 포위하던 말던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 일단 시간을 죽이고 있는 최대 이점이 위나라가 아웃되는 거거든요. 내 이제 타겟팅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얘네는 모르겠어. 들어올라 그래. 들어올 거면 들어오라 그래 그냥. 몰라 나는. 공략 안 당했네? 그리고 업을 가져오자. 어. 어, 잠깐만 너가 왜 키워나오냐? 어디서 나왔냐? 뭐야? 어디서 나왔어? 있었어 여기에? 아, 뭐 처음 봤는데? 일기토 한번 뜨자. 뭐 뜨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일기토 아직 뜨자는 거구나. 교주랑 뜨는 건가? 이기지. 내가 싸웁니다.
이기면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와, 근데 진영 좀 해리네. 해리네가 아니라 네가 오는 거야? 야! 나 여기 있어, 멍청아. 오, 야 뭐야 저거 투창이야? 미친 새끼. 짧다 너. 던질까봐 너무 무서워. 잠깐만. 아, 야 뭐야 야! 잠깐만. 한 큐라고? 한손 무기로 한 큐라고? 아, 이제 너무. 아니, 나 왜 놀랐냐면 쇠뇌로 경직이 안 들어갔어. 경직이 들어간 다음에 내가 스와프에 때리려고 그랬거든요? 쇠뇌 맞았거든요? 나 경직이 안 들어갔어. 이런 놈도 있구나. 와, 경직이 없어. 뭐야, 얘 뭐야, 쟤야? 아니지, 얘지. 아, 던지는 거 너무 헬인데? 근접 너무 센데? 근데 다 빼야 돼. 몇 발인지 몰라도. 데미지 뜨는 거야? 아, 방패야, 저거? 아, 모션이 방패인데? 뭐야? 아유, 발에 맞춰도 안 맞는다고요? 미친놈인가? 야, 뭐 어쩌라고 그럼 나한테. 아, 저게 무기고 저게 방패란 말이야? 뭐 어쩌라고? 어쩌고 때릴 거냐? 때려봐. 때려봐. 어디서 때리고 있어? 건방진 녀석. 야, 뭐여? 나대지 말고. 뭐여. 아무리 내가 이겼다고 해도 나들 군번 아니야. 모여. 우린 하나의 바위가 된다. 출발! 기병을 솎아내기 위한 바위였지. 이렇게 유리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너무 잘 싸운다 얘네. 야 뭐냐 얘네. 상위 병종인가 본데. 너무 잘 싸우는데? 딜로스가 없는데? 빼도 되지 나. 와 뭐냐 얘네. 괜히 갔어 절로. 와 저런 데 숨어 있었어? 급할 게 없어짐. 야 병사 티어 올라가는 수준.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나 여기 있는 거. 너무 무서워. 노병 주자. 협객 협객 주고 노병 데려갈까? 그래 없는 거보다 낫지. 오라 그래. 조조 오라 그래. 용기가 있으면 오라 그래. 진짜 공략을 죽일 생각으로 때리겠다면은 내줘야지. 못 막으니까. 막을 방도가 없지. 신도만 겨우 막는데. 신도보다 잘 막을 것 같아 공략이. 솔직히 말하면 나 업도 제대로 싸웠으면 막았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사실 약간 이 높낮이 있으면서 세기로 갈라지는 게 수비에 너무 도움이 돼서 업은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에 업은 좀 힘들어. 업은 아예 사다리로 막아야 돼. 사다리가 바깥을 못했기 때문에. 야 조조 아까 그 전이었나 보구나. 내가 싸운 애가. 아, 저런 애가 있군요. 삼국지에서 유명한 애인가 보다. 세스, 디자인이 특징도 되게 했고 엄청 강한 보병인가 봐. 야 하복 좀 가라 이제. 야 이거 조조랑은 안 되냐 화평? 조조 이제 업 줬으면은 알아서 짜줘야지. 지금 업을 처먹어 놓고서 싸우겠다고 지금 저 기어 들어가 있는 거야?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조조야. 가라. 화평 한번 때리자, 야. 아니면 조조 그냥 잡아버릴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흑자 나오네요. 의외네요. 솔직히 잡을만 하죠? 아 이거 좀 날씨가 좀 그런데. 무난히 막을 것 같네요 저도. 여러분들 아 빨리 와라 얘들아. 야 궁병 조 궁병이 좀 적은 건가? 모르겠다. 일단 처음에서 영주 막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네. 가장 중요하죠? 어 너무 늦게 온다 얘네들 갑자기. 야 지금 열 부릴 때가 아니야. 야 너 궁병이 아니야? 궁기병이야? 어 어그로 최대한 끌어주면서 어 한 대로 더 맞출 수 있게. 아 나 근데 왜 알람이 안 뜨냐 이거? 궁기병은 좋아. 어 궁기병 궁기병 죽은 건 죽는 건 괜찮은 것 같아. 노예랑 헷갈려. 노예가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전력이 남았는지 아는데. 이번 영주 제법 오는데 아마 체력이 좀 없나 봐요. 아까 싸워서 재생이 덜 됐나 보죠? 어. 약간 이제 흐지부지 싸우고 있네요. 좀. 아, 아무리 그래도 17명인데 내가 더 탄발이 세겠지. 아 너무 보병 많은데? 많이 끌고 왔는데? 아 야 잠깐만. 아 너 영주냐? 영주인지 뭔지 몰라 죽어. 아 이거 너무 센데? 야 니가 잡아라. 어 니가 12고 아 야! 아 미친놈아 이거 뚫리면은 저 아 내가 바깥에 했어야 되는데. 아 난 관색이 역으로 가져간 줄 알았지. 아 저 관색 저 바로 손절하고 뒤로 빼는 거 봐라. 막을 수 있냐 200명이야 아 물론 적당히 빼도 이득 볼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교환비가 잘 나와서. 아 일단 한 대까지 해보죠 뭐. 아, 내가 죽은 만큼 자리가 남아서 공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는 궁수 17명에 보병 4명 있네요. 4병사는 신도 솔직히 막을만해? 이렇게 들어오면은 못 뚫지. 영주가 체력이 빠진 상태 들어오면. 근데 빠진 상태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아까 그 창잡이가 좀 튼튼해서. 야 관색이 한 대만 더 쳐서도 무난하게 잡고 바로 꿀빠는 건데. 아 너무 황당하게. 해남이도 있고 노예가 넷이나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 노예가 다 막아주겠지. 관색이 잘 싸우기 때문에 그 정도 트롤은 봐주겠습니다. 저 누군데 우리 편이냐? 영준가 우리? 어 우리 영준가 보구나. 뭐하는 놈인가 싶었는데 야 영주 세다 우리 애도. 뭐 추가 나왔네? 고병 8개 추가하네. 이거 200도 막을 것 같아. 내가 할 게 없어. 난 이제 썸네일만 찍으면 돼. 아 썸네일 찍을 수가 없네 이거 잠깐만. 이거 썸네일 못 찍잖아. 어떡하지? 작업관리자 틀어서 썸네일 찍어야 되나? 마우스가 활성화가 안 돼. 아 ESC 누르면 되나? 아 여기 돼 있다.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썸네일 못 찍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썸네일 못 찍는데? 아, 야, 씨. 일단 이거 찍어 한 장. 어, 여분으로. 그리고, 됐다. 아, 내일은 월요일이라 휴방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새로 할 게임도 좀 정해야겠네요.
뚫리는 거 아니지? 뚫리면 안 된다. 군명까지 밀리고 있는데? 잠깐만. 야, 이거 왜 어딜 찍는 거야? 안 밀렸구나 아직. 나도 열심히 하자. 놀고 있지 말고 어차피 그런 거. 안 뚫렸네. 야, 이거 숙련도 되게 높나 봐. 포물선 안 그리고 그냥 날아가. 아닌가? 싹 준비해라. 근데 그냥 싸먹는다. 특히 마균이가 안 죽는 게 너무 좋아. 마균이가 안 죽는 게 정말 큰 게, 마균이가 죽으면 응급처치가 빠져서 체력이 엄청 안 차거든요. 어차피 얘 죽는다고 치고 어구를 잘 끌어보고 싶은데 어떻게든. 아싸. 최대한 시간 벌면서 대각선으로 옆으로 빠져. 옆으로 빠져야지 얘네가 나를 노리면서 방패가 이제 못 막는 위치까지 가죠. 그만해. 아이고 모션 왜 이래. 아이씨. 뭐 괜찮았던 것 같다. 그런 걸로. 많이 죽긴 하네. 8명 죽었어. 8명 피가 든 병사들이. 여기서 250 빠지면 안 오겠지? 아무리 그래도 기다리면 되겠다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 물도 떠와야 되는구나. 물도 떠오겠습니다. 좀 쉬죠. 우리집 정수기 바뀌었는데. 아,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겼다 야. 요즘 정수기 성능 어썸하다. 적들 안 올 것 같으니까 노예 보내죠 그냥. 야, 가라. 너희 가서 쓸어버려. 안 싸울 것 같아 이제. 아, 잠깐만 일로 와봐. 너무 가지 말고 둔치껏 가야지 친구들아. 와, 이거 뭐냐? 우리서 이제 하자고. 여기 숨어있다가 옆에 싹 덮치는 거지. 스마트하게. 얘네 여기 마균 없습니다. 마균은 궁병으로 분류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리 와봐. 어디가? 가! 어택! 너무 빨라가지고 평캔이 나버렸네. 데미지 뜨는 게 안 보여. 이유를 모르겠네. 버그인가? 봤더니 반간 아니지 이거. 디자인상 당연히 관통할 줄 알았어. 됐다. 깔쌈하게 먹었네 아주. 15명 죽고. 마지막 한 명.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지.
아 바코드 많아서 좀 오래돼서 뜰 줄 알았는데 지금 됐나? 아이고 이제 안 올 거지? 계속 싸운다고? 이건 좀 의외인데? 아, 나 체력이 좀 적게 찼는데? 불안한데 이거? 영주 이번에 오겠죠? 자리 빨리 잡아야 됩니다. 영주 빠르게 죽여야 돼요. 이번에는 내가 안 죽기만 하면은 아까보다 더 이득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15명 죽은 거면은 엄청난 이득이지. 250명은 죽이고 15명을 잃었는데. 한번 저쪽 언덕을 써볼까? 아예 아 여기 너무 쓰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쓰면 쏠 수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때문에 난간 때문에 이 정도 적당할 것 같다. 얘들아 쏘지 말고 와라. 뭐하니? 아 눈치 없게 또 이렇게 바쁜 시기에 빨리 나 틈으로 속속 들어가. 공병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 위에다 궁병 두는 거는 안 되겠지. 병석 올라오니까 다 일로 와버리네. 내려버려서 옆으로 좀 빠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이게 막고 있는 건지 막고 안 막고 있는 건지 방관 안 맞았다 확실하게. 못 오게 탄막으로 못 오게. 온다 일로 온다 나한테 온다 건방진 녀석. 야 다른 영주들 어디 갔어? 봐봐. 아 뭐야? 그렇지. 어우 야, 한번 뜨자는 거냐? 관세가! 아, 건방진. 잠깐만, 관세가. 아, 야, 관세가, 빨리 와. 너 같은 편 아니었냐? 아. 야, 내 옆에서 지금 때리고 있는데 안 도와준 거야? 아, 이 너 이러면 또 손해잖아, 개손해잖아 이러면. 잡았냐? 당근 잡아야지. 옆에서도 오네. 아 이래서 옆에서 뚫린 거구나. 아 어? 약하구만? 몸에 막혔어 한송검인데. 영주 눕혔으니까 뭐 문제 없겠지. 노예가 한 명 없네요. 순수하게 한 명 없죠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서서가 참 아쉽다. 서서가 참 아쉬워. 서서도 있으면 도움 됐을 텐데. 아, 한 명이 아쉽네. 마블에 영주를 동료로 삼는 방법이 있나요? 아, 있으면은 좋겠는데. 관우, 여포 이런 애들 부하로 삼아서 같이 데리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동료보다 훨씬 쓸 것 같은데. 수성 이렇게 쓰라고 공병을 세게 맞는 것 같네요 내 느낌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스펙 나오는 게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얘네? 아 저기 한 명이 있구나. 아직 공병존에 센 놈이 있나 본데 안 죽었는데? 어그로 끌려가지고 뒤통수 다 맞았어 공병들. 옆에 지금 하나 껴있죠 지금 여기 보이죠? 어떻게 보냐 얘를? 아 왜 여기서 소환됐어 미친게임아. 쟤 뭐냐 저거? 아 나와봐. 얘네 왜 이렇게 느리냐 걸음걸이? 나 이렇게 빠른데? 기막힌 수성전이다 진짜. 뭔가 있어 지금. 그래 이 밑에 있네. 야 여기서 어그로 이렇게 끌어간 거야? 미친 거 아니십니까? 나 죽인 애잖아? 아 왜 이렇게 맞추기 어렵냐? 그럼 죽어라 좀. 야 한국 강국병 아니야? 왜 이렇게 튼튼해? 아 영주냐 혹시? 아 영주인가?
영주 하나 여기 있는 거면 개이득이지. 얼마 잘 싸우는데 다 쏘겠다 여기서. 뒤통수 맞지 않나 계속 쏠 것 같은데. 영주구나 얘. 어 다행이다. 그럼 영주한테 궁병라인 먹혔으면 졌는데 그냥. 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와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다. 어 됐다. 야 잘 쏘는구만 아주. 다음. 아직 많이 남았네. 야 언덕으로 오는 건 예상 못했는데. 언덕으로 가서 사다리로 어그로 좀 끌고 오자. 그렇게 하면은 병력이 중앙 병력이 분산이 돼서 더 각개포하기 좋겠죠.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난 자리 다 잡아놨고. 그러면은 아예 얘네 계단 올라오느라고 중앙으로 보병까지 가시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옆에서 어그로 끌려서 방어를 일로 한다던가. 아예 그건 아니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가 도망가자. 야야야야 벌써? 아 도망갔어. 몇 명 돌렸죠 옆으로.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살려줘. 야 쟤 싸워버려. 쟤네 다 오는 애들. 어디 왜 죽어 있는 거냐 얘네는. 세 명이나. 영주가 죽였나? 싸워버려. 어 많이 끌고 왔네. 잘 끌고 왔죠? 몰려있어서 한 줄로 오니까 더 맞추기 쉽고요. 취소. 얘들아 열심히 잡아라. 어, 나 생각해보니까 탐욕 분석이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에이, 잡을 수 있냐 옆라인? 이거는 어, 노예가 가서 해결해줘. 기승전 노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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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잘했어 잘했어. 따라 앞에서. 괜히 분산시켰네 이씨. 집을 도움도 안 되고. 야 마균 살아있냐? 마균 어딨어? 마균 죽으면 안 돼. 마균 죽었나 본데? 야,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죽었어? 머리에서 쇠뇌만 당기면 되는데. 아 저기 있구나. 그치. 머리 조심하세요. 맞추기 왜 이렇게 힘드냐? 주몽이야 주몽. 잘 쏴 잘 쏴. 저런 애들한테 화를 낭비하지 말라고. 빨리 제거해버려. 그렇지. 몇 명 남았어? 222? 42? 이번에 막으면 끝나네. 아 소모는? 소모는 11명. 이번에만 잘 막으면 된다. 아 그런 의미에서 노예 보내자. 이번 거면 막으면 끝난다. 와 이 아까보다 10명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잘 잡았어. 징집해 좀 넣어놔야겠는데. 아 너 너무 이거 해리야. 이거는 어디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공성용 데려오자 그냥. 걔네 병사들. 그리고 걔네 병사들을 데려와서 소모성으로 써야지. 가. 죽어도 되는 너희가 가라. 전진 공병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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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희들. 징집이 답이다 진짜. 징집하러 갑니다. 잡고. 그렇지. 아유 너희들 아주 무쌍하죠 아주 그냥. 이게 정 얘네보다 더 센 게 영주들이에요. 미친 게임이죠. 하나도 안 죽었어 노예. 40명을 때렸는데. 1당 10 좋구요. 썸네일 하나만 찍자. 이 피해 젖은 영웅들의 썸네일을. 좋아.
갈 거지 이제? 두 번 이겼으니까? 아 좋다. 아 예. 지방 정해 좀 주자. 아 노병 말고. 아 이거 여기다 좀 넣자. 아. 야 어딨어 걔네 지방 노병. 아 지방 정해 다 뚜까 쳐맞았네. 정해 어딨냐. 야 노병 아, 줍니다 일단. 아 많이 줬죠. 이거라도 좀 팔아서 나 지금 많이 후달리니까 아 다 끌어모으자. 아 나 이거 수비병을 경비대를 수비병으로 고용 못하나? 돈 주고 고용하고 싶은데. 경비대 필요도 없는 거 왜 있는 거냐? 아씨 보병 좀 훈련해봐. 어 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굴병 훈련하면 안 돼? 못 터질라 그러네요. 그만 좀 가라 얘들아. 아, 농민 농민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넌 농민을 도우러 온 게 아니야. 농민이 죽는 걸 구경하러 온 거야. 내가 농민을 봤을 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봐봐 내가 도착하기 전에 다 전멸했어. 이거 대체 왜 간 거냐? 그냥 구석에 짜져있지. 우리 농민이니까 내 나라 농민인데 가서 구경이라도 해야 죽는 거. 도와주진 못해도 어디서 머리를 막아? 또 있냐? 왜 안 끝나냐? 이제 가 나가도 되냐? 아 잠깐만 에 잠깐만 꺼져 다 꺼져라. 어 얘기했다. 어 아 개놀랐네 씨. 징집이나 하자. 하... 나 없는 사이에 들어가진 않겠다. 들어가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다 잡으려면은 이제 내가 병사 많이 넣기도 했고 징집 잘하자. 얘는 나한테 해코지 하진 않겠지? 정통성이 그렇게 낮진 않나봐. 낮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들어올라 그랬으면 훨씬 빠르게 압박 넣을 수 있었는데 얌전하죠 그냥? 일단은 기병으로 짜놓겠습니다. 적던 뭐 많던 개인적으로 지방 정의가 너무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어 나. 아 노병 괜찮지? 병사 좀 가져가고 싶은데. 아 너무 없다 야. 한 번에 쫙쫙 한 번만 딱 뽑아주면 안 돼? 야 50명? 50명만 딱 한 번 불러서 데려가면 안 돼? 아 기껏 징집하러 왔는데 이게 다야? 다른 데 위험해서 못 가는데 나? 아직 포위죠? 이동하자. 근데 여기 중립도 너무 세서 여기 중립 진짜 세거든요. 5안 부대 나오는데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일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너무 강해요. 아 뭐 있잖아. 5안 대장. 야 제발 진짜 한번 봐줘 진짜. 어? 여기서 대기 안 되잖아 서무사는. 잠깐만 오랜만이다. 야 저 선부산 선부산 좀 구경 좀 해야겠다.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뭐 주면 안되나? 나 왕돼서 왔어 지금. 그냥 동네 낭인에서 왕이 돼서 왔다고. 좀 줘봐. 코스프레 입은거 보고 바로 쫄텐데. 여기 있는 NPC들보다 내가 쓸거 같은데? 부하 좀 주세요 상위병종으로. 아휴 병신들. 나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지들끼리는 놀고 잡아줬어 아주. 안 잡혔다 다행이다.
준미. 되게 준미고 나발이고 뒤지게서 아주 그냥. 다른 데 갈 수가 없는데 내가? 포위다가 당시 아직 전쟁 안 났고. 조조 걔는 아 왕이 없이 했구나. 아 그랬구나. 올라가. 왕이 없이 이렇게 잘 막았단 말이야? 왕이가 필요가 없네. 아 너 자꾸 창병 아니야? 숙련기병 티어 좀 보자. 삼삼하네. 괜찮은 것 같은데? 징집 만드는 건 좀 혐의긴 한데 어쩌겠어 뭐. 빼올 수도 없고. 조가. 아 야 잠깐만. 수도 때리러 온 거지? 그치? 어 그렇게 해. 어 좋아. 아 보내주면 안 될까? 진짜? 중산 가봐. 기도해. 아 다행이다 씨. 대기 좀 지켜줘. 이거 완전 미친 게임 아니야? 청아 포위했다고? 청아 아직도 안 뺏겼냐? 징하다 징해. 도원진. 아 개놀랐네. 난군. 강도. 강도 잡아. 잡아 가라. 쓸어버려. 병사 한 번에 보충할 만한 짓을 하려면은 공성 이겨야 되거든요. 어 진짜? 공속 이길 만한 데가 없어 지금. 조금 된대 땅 좀. 근데 없나? 포로 다 쓸어보다 보면 한 번에 끝나는데. 산적이 덤벼. 노예 혼자서 다 전멸시킬 수 있게 될 정도면은. 이거 노반가? 아 맞다 이거 얘기하는 거 잊었는데 제가 금요일에 핸드 오브 페이트를 끝냈죠. 정말 끔찍했습니다. 공격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진짜 쌍욕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모드만 안 되더라고요. 도중에 설정이 건드려져서 공격이 안 되던데 창모드로 하면은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 깼어 엔딩. 고치고 한 번에 엔딩 봤어요. 엔딩 직전에 그걸 깨달아서 아 너무 끔찍했어. 글씨 좀 띄워주면 안되냐 이제? 공손찬 다섯 명이 합류했다. 공손찬 진짜 많구나. 엄청난 공손찬이야. 갈 수 있긴 하냐 내 도시로? 들어갈 수 있긴 한 거야? 일단 여기만 돌아도 최고 티어까지 올릴 것 같거든요? 풀 멤버?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영주 저렇게 많으면. 뭐 하긴 뭐래 그냥 죽는 거지. 돌아갈 수 있지? 야 이거 미치겠네. 이렇게 멀리서부터 못 간다고? 아 40명 같은 건 상관없는데 저 녀석이 가까이 있으면 빨리 오거든요? 저 사이에서 쟤네를 기점으로 아군이 있으면 쟤네가 빨리 붙어도 합류가 해버리면은 내가 밀리기 때문에 밤에는 안 들어가겠지? 어 좋아. 계속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얄짤 없어. 못 막아. 아예 못 들어가. 쟤가 어떤 곳인데 양심 있어야지. 얘는 신병이냐 왜? 올려 올려 기병 올려 궁병. 아 드디어 쓸 수 있는 일반병 중에 생겼어. 공손찬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포이 풀렸는데? 왜 풀었대? 아직 창창이 안 되네. 뭐야, 왜 오는 거야? 760이야, 못 들어. 760이면 많은 건데, 얼마나 많은 건데. 그렇게 두 번이나 패배했는데 못 오겠지, 양심 있으면은. 이거 병사만 놓고 봐도 760에다 영주 한 명이면 800으로 치면은 아까 1300에서 내가 두 번 이겨서 1000을 줄었죠? 다시 같은 시간 대기하고 오면 700으로도 된다는 건데 그럼 더 적잖아. 이걸 포위를 하고 있네, 근데 징어게도. 독한 놈들. 하나씩 따먹... 하나씩... 아, 따... 뭐야? 뭐죠? 119명 뭐죠? 진심으로 뭐죠? 다 모여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래도 괜히 손해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쵸? 쫄본 메타 갑니다. 수비병사 막 늘려서 1000명 배치해놓고 안전방으로 해서 다른 데는 계속 이제 유동적으로 하자. 신도를 나의 이제 땅으로 하자. 좋아 좋아. 왜 온 거지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합류 안 했어도 알아서 잡아먹혔을 부대야, 정도면. 뭐야? 90명 나왔어, 우리. 아, 노예만 데리고 한번 밀어볼까? 따라와봐, 노예. 야, 가자, 노예들이랑. 솔직히 이길 것 같다. 어, 얘가 왔구나. 너냐? 독한 놈아? 얘들아, 같이 싸우면 이 얘를 때려야지. 뭐 하는 거니? 나 지금 저 앞에 쳐박고 있는데. 아까 띵 안 했으면 죽었을 텐데.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얘를 때리라고? 아, 뭐 하는 거야, 쟤네들! 아, 잡았다. 끝난 듯? 병종 티어도 되게 나죠? 상위 병종도 몇 명 없어. 왜 외운 거야? 100명 먹으면 나야 개이득이죠? 솔직히 아까 그 정도의 공성전을 해도 500명 잡는 건데 한 550? 120명을 그냥 준다 그러면 나는 땡큐지. 이 노예들 활약하는 것 좀 볼까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아, 뭐 다 죽이고 내려온다. 야, 어썸하다 진짜. 노예들 피지컬이 왕위까지 합류가 했기 때문에 지금. 클린하다 아주 그냥 행복하다 행복해. 뭐야 죽었어? 써도 다 말아. 얼마 되지도 않네. 육노예. 고기 굵게 아니라 여섯 명의 노예. 황홀하다 황홀해. 블랙가드나 한 번 더 할까? 블랙가드 진짜 재밌었는데. 시체가 돼버렸잖아? 하나도 안 죽었어. 나만 죽었어. 나만 찐이야. 하나는 죽었나보다. 하나는 한 명은 영주. 아, 영주라 동료. 겸치 이렇게 많이 빨아먹는데 레벨업 좀 하자. 아, 다 쓸어담는데 100명을 죽였는데. 아까 그 전유 같은 애나 부하러 갖고 싶은데 없겠지? 뭐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빠져나왔냐 쟤는? 왜 간 거냐 절로? 그렇지. 깔끔. 왜 하나 줄었네? 아, 나 혼자 부상이네. 찐. 아, 뭐야, 빨리 끝내줘. 없잖아, 저.
뭐야? 포위 풀어라 이제. 뭐하러 포위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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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합류한다고? 제정신인가? 400명으로? 아 왜? 이해가 안 되네. 어 400명 또 준다고? 어 얘네 이런 좀 쪼달릴 텐데 이제 공성 못 오지 이러면 이러면 내가 원수 죽여도 되겠는데. 위나라는 이제 안 친다 나를. 위나라 전쟁 중인가 봐. 난 확인 못 했는데. 하북이랑 이제 피 터지게 싸운다. 피 터지게 싸워. 솔직히 위나라는 이제 나한테 악감정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많이 땅 쳐먹어 놓고서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이번에 들어오면 그냥 영주 다 내 거네?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살 걸 생각하면은? 근데 그건 좀 아닌가 보지? 하북이 더 무서워 이보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그로 개쩔어. 어디까지 왔냐? 어 여기까지 왔어? 무역 가운 입고 오고 있다 야. 아 근데 이제 위나라 때문에 문제네요. 하북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야 아주 탐막이 예술이구만. 또 나름 많이 왔어. 소수로 왔기 때문에 영주가 좀 많죠? 야 웃긴다 이거 진짜. 해그차 맞았지롱. 턱 맞았지롱.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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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 웃기지 마. 도움! 그렇지. 아주 좋은 도움이야. 야야 회남아. 회남아. 이길 수 있는 거지? 일단 너부터. 아야 잠깐만 영주가 두 명이서 덤비면 어떡하니. 아야야야 야야야 어디서 덤벼. 아 좀 많다. 동료가 막을 수 있냐 저거? 어 잡았다 잡았다 일단 잡았어. 동료 몇 명 있어? 너 다 살아있네? 이거 어떻게 영주 막았냐? 밀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야 신박해. 영주 다 맞고 아홉 명. 문 언제 고칠 거냐? 설마 뭐 항상 고쳐놓는데 올 때마다 뚫린다는 설정은 아니겠지? 대체 이 문은 왜 있는 거냐? 다 다놓지도 않을 거면은 다 놓는 척이라도 하지. 이거 문 반만 열어놓으면은 얘네가 남은 반이 화살 맞다가 문 무시하고 올 거 아니야. 문 안 열고 그럼 얼마나 개이득이야. 그거를 문을 안 닫아놨네. 양심머리 없는 놈들. 오야야야 나 놀고 있는 애 하나 잡았다. 공병 짱 많아. 공병밖에 없는데? 아 잠깐만 봐줘 한 번만. 너 가 싸워 멍청아. 순나야 힐러여도 싸울 때 싸워야 된단다.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싸우냐? 아 깔끔하게 잡을 법한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싸우는 거야? 느저분하잖아 아주 그냥. 우리 영주 한 명 있지 않았나? 걔 빠졌나? 오나라 애들이 친밀도가 지금 알차게 구성져 있네. 뭐야? 아, 예, 에이. 얘네 수가 적어서 별로 안 나와. 아니 내가 많이 나온 거구나. 그냥 수가 적고 그걸 떠나서
근데 내가 기병이 좀 많네. 이번에 기병을 보충했더니 이거 좀 혐인걸? 내병사 당하면은 뭐 상관없지. 수비병사 당하는 것보다 낫지. 60명 나왔구나. 아 많이 나왔구나. 서로 이제 수가 적으니까. 아 그렇네. 아닌데 그럼 더 많이 나왔어요 저번이. 나온 게 아니라 못 죽여서 60명인 거구나. 아, 나 정신 나갔나 봐. 게임 좀 끊을 때가 됐나 봐. 나야 뭐 좋던 싫던 이걸 이겨야 끝이 뭐. 선택권은 없지. 아, 저 당연히 평일에는 시청자 수도 안 나오니까 핸드폰 게임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 스팀 게임은 역시 이제 시간이 많이 나는 주말 핸드폰 게임으로 이제 별무소 그리고 혹은 핸드폰 게임 이제 뭐 내가 장기적으로 할 게임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핸드폰 게임 저번에 미스틱 가디언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거는 걔는 돈 주고 산 게임인데 게임 퀄리티도 엄청났고 노래도 거의 없고 게임 퀄 떨어지는데 돈 주고 샀는데 가끔 또 하래. 미친놈들 전직할 때 가끔 하래. 전직할 때 가끔 하는 게임이 어딨냐. 유료 돈 주고 산 게임인데 싱글 게임인데. 아 웃긴 놈들이야. 빈정상에서 안 했는데 뭐 좋은 거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아 14명 죽었어? 너무 독하다 야. 이걸로 220 나오고 끝날 것 같은데? 핸드폰을 좀 찾아볼까? 알림 떴다. 이거 프리미어 게임 많이 사면은 마일리지 형식으로 뭐 주네요. 나 처음 알았는데. 야, 나 2019년은 프리미어 게임 진짜 많이 샀다. 핸드폰 게임 원래 유료 게임 안 샀거든요. 별무서 하려다 보니까 컨텐츠가 없으니까 유료 게임 막 사서 하게 되네. 미친 게임이. 아, 무료 게임 왜 이렇게 양산형 게임만 있는 거야? 아, 참 이거 나도 무료로 하고 싶다고. 자꾸 돈 쓰게 하는 거야. 응? 하긴 무료로 해도 오히려 고마워하던데. 만드신 분들 와서 게임 해서 영상 해서 감사하다는 이제 훈훈한 느낌 나는데 왜 양산형 게임만 있는 거야. 뭐 또 나왔어? 혹시 몇 명이 된다고 그렇게 많이 나왔어? 저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지금 난사하고 있는 거야? 흔심. 어 진짜 보병 필요 없는데? 궁병만 있으면 되겠는데 진짜로? 지금 보병 궁병 비율 보병 기병 비율이 되게 높아졌죠 지금 수비병사에. 이번엔 내병사가 죽는다는 거니까 좀 이득이라고 보는데 내병사 보충하면 되니까 공손차는 보충하려고 올까? 지금 또 이제 할 수가 없네 병사 징집을. 내가 하복을 압도해놓은 상태에서 하복병사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쓸 수가 없으니까. 아 지방 애들 안 나오는 거야 내 병사로? 뭐 바꿀 수 없어? 병종 그 내 영토에 나오는 병사들은 지방병사가 된다 그런 거 없나? 지방정이 엄청 좋은데 걔는 타임 4기 때문에 상위병종급이거든요. 무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마무리 됐네요 깔끔하게. 네 명 어딨는데? 아 저기 있어? 야 가서 죽여버려. 아 잡았네 이미? 잘했어! 오! 한 번에 보내줬네?
아, 270인데 좀 아깝다. 병사 보충해서 잡아버릴까 남은 거? 아, 그건 좀 오바다.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대기한다고? 잠깐만, 영주 책 좀 보자. 영주 체력 없는데 얘네? 아, 잠깐만요. 아, 왜 중장궁병이 경기병을 눌러? 잘못 쓴 거겠지? 아, 잠깐만, 이제 사기 좀 확인하고. 사기가 뭐 되든 안 되든 쓰긴 해야 되니까. 굳이 사기 위 마이너스 2면 쓸만해 솔직히. 아, 60자리 남았죠? 일단 중장궁병 넣어놔. 가자. 뒤졌다. 다 바로 전력 제 전력 외야. 가소로운 놈들 이거. 야, 다 쓸어버려. 뭐여? 영주 없죠 지금? 다 죽였죠 나한테? 이제 세 명 오는데 뭐냐, 영주냐? 영주 아니야, 그냥 찐따들이야. 헛! 그렇지. 밀어버려! 내가 몸으로 막는다. 어그로. 어그로! 그렇지. 근데 얘네를 완전 혼란의 구름통에 빠뜨려 죽였어, 이렇게. 밟으면서. 그렇지. 쏙 지나갑니다. 아, 좋죠. 정신 못 차리죠, 아주. 반절 났죠? 병사의 절반이 지금 어그로 끌렸죠? 궁병도 끌렸고. 날 안 바라보는 녀석은 봐주겠어. 빨리 밀어버려. 밟아줄 테니까. 그렇지. 야, 너무 좋잖아. 어, 추가가 있네 꼴에. 야, 두 명 죽었어? 야, 내 피 같은 병사들 두 명을 죽여감이? 열심히 싸워야겠구만. 한 바퀴 더 돌아. 자, 발방어력 165입니다 네이티브에 있을 수 없는 방어력이기 때문에. 몸통도 165가 없는데 오히려 몸통이 더 약해. 안 달지 이런 애들한테는. 달면 안 되지. 뭐야 저 변사 도는. 그렇지. 아주 깔쌈하다. 아,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네요 진짜. 하지만 이제 뭐 끝났기 때문에 이 짜잘한 것들을 못 잡으면 안 돼. 잠깐만, 얼마나 했나 좀 보겠습니다. 아, 요즘 50분씩 끊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네요. 옛날에 한때 20분씩 끊으라고 유튜브에서 저한테 이제 명령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 20분씩 끊는 게 좋다. 명령이라고 보다는 팁을 준 거죠. 이제 50분이 낫다 그러더라고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나 봐요. 얘네 마음 갈대 같은 것 같아. 난 시킨 대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 왜 내 영상에 좋아요 받은 거 없어졌냐? 잠깐만요. 내가 내 영상을 자찬했거늘. 그렇지. 야, 60명 잡으면 이제 다 내 거야? 오늘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다. 밀어라 가서. 오늘 분량 잘 나왔네요. 잡을 거 다 잡고. 야, 이거 사실 저번에 끝날 때 막막했거든요. 업 당해서 포기하니까 좋네. 업을 버리니까 편해졌어 마음이. 이제 많은 걸 잃었더니 안 그래도 없는 거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편하게 놓아줬더니 이제 먹을 일만 남았잖아 모든 걸 잃으니까.
땅바닥에 절벽 위에서 떨어졌더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재밌게 써가지고 그냥 어? 아 왜 이렇게 부대껴 기분 나쁘게. 얘네 안 싸우고 있었어? 뭐야 미친놈들 아냐? 내가 어택당 했잖아. 근데 안 싸우고 있던 거야? 와 독하다 독해. 야, 얘 누군데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창은 없니? 아 무슨 기병에 창도 없어. 아이고 이거 아주 벌레같이 뛰어다니고 있구만. 아 왜 이렇게 안 못 맞추냐. 아이 뭐 그따위로 꺾어. 아 얘네도 저기구만. 딱 돼 딱 돼. 건방 기병이야. 저 마가보로 도망을 갈라 그래. 아 뭐 양쪽에서 부딪혔는데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누르면 띠링띠링하고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누군누구님이 구독을 누르셨다 라고 떠요. 댓글보다 적은게 구독이기 때문에. 누가 탈출하래. 포로하자 포로하자 포로하자. 아 짜식들 꽤 많이 튀었잖아. 산붓 건방진 모습 좋아. 어 좋은거 두 명이다. 훌륭해요. 이렇게라도 벌어서 쟁여놔야지. 말 두정 많이 해체시켰는데? 노예상인이랑 추가병사는 없고 의병? 어, 의병 좋지. 데려오고 아 넣어놔. 데려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걸 쓸만한 짬은 안된다 내가. 가자. 와 독한 놈들 저걸 먹겠다고 저거를. 저걸 끌어안고 있는거야 지금 청아를. 악마같은 놈들. 평원 내가 먹는다. 평원에 병사 제일 많았으면 좋겠는데. 평원은 다음 시간에 먹죠. 어, 오늘 한 곱이 넘겼고요. 수비 더 단단해졌습니다. 신도. 그리고 신도는 이제 내가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짰죠. 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신도는 신도 한정. 다른데 오면 망하고요.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저기도 뺏겼나? 지금 신나게 때리고 있는데 하복 죽었거든요? 기회 어떻게 한번 잡으면은 기회만 한번 잡으면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두나라고 나발이고 전쟁 빨리 나라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전쟁 안 하냐? 뭐하고 있나 했더니 내 거 때리고 있었어 미친놈들이. 이 나라 휴전. 야 엄베코랑 휴전 1일이면 끝나네. 이각은 솔직히 전쟁 중이고 이각이랑 형형이 전쟁 중이라서 지금 엄베코 믿고 있어. 하북은 하북 딱히 없어. 전쟁 좀 놔봐.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탱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이미 주말은 갔군요. 아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이거 월요일로 올라가니까. 유튜브 네이버 TV 전부 이제 구독,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뿅뿅!